네,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 좀 갑작스럽게 끊겼죠? 예, 전화가 안 통화 왔어. 전화 받았습니다. 저 샌드 PID 해서 썸 12345 되겠죠? 썸 12345. 요거 그대로 다시 한번 PID 썸 12345 하면은 결과적으로 썸 리졸트 15 이렇게 나왔죠. 썸 리졸트 1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PID는 이러한 프로세서를 실행하는 이러한 펑션이죠. 이러한 펑션을 실행하는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의 ID는 이렇게 된다 해서 ID가 하나 할당되어 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수행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볼까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 IX에서 sum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프로세서, 지금 ID는 이 ID하고 다르죠. 이 ID는 프로세스 ID는 그때그때 달라지죠. 계속해서 그래서 리시버 데이터가 전달되면은 그 데이터를 처리해서 뭔가를 리턴을 하는 것, 이게 그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리시브 앤 프로세스 멀티플 메시지, 지금 하나의 메시지 헬로우라든가 숫자를 다한다거나 이런 것이 하나의 메시지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지금 보시면은 요 지금 PID가 이거잖아요. 예, 얘가 지금 살아있는지 볼까요? 보니까 아니네. 지금 잘못 적혔습니다. 복사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다시 복사해서 라이브 보면은 false가 떠요. 무슨 말이냐니까 얘는 프로세스 ID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ID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면은 데이터를 전달받은 이 프로세스는 이것을 처리합니다. receive do. 요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프로세스는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하루살이처럼 한번 살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은 요것을 계속 살려두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게 요 방식입니다. 보시다시피 def 모듈이에요. 모듈 속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듈로 담아도 되죠. 요 방식하고 지금 위에 있는 위에서 봤던 이 방식하고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PID spawn 해서 요렇게 PID 간단하게 IX 환경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아예 이렇게 모듈 속에 담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듈 속에 담아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미 이름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next message라고 하는 펑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이전에는 펑션 이름이 없어요. 그죠? spawn에서 anonymous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anonymous가 아니라 이름이 있는 next message. 왜 이름이 있느냐니까 얘를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걸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얘를 다시 호출하면 얘는 다시 대기모드 요러한 프로세스를 수행할 준비가 된 상태로서 그 프로세스 아이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대신에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요거는 우리가 IEX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쪽으로 옮겨서 해야 돼요. 지우고 담고 요렇게 되죠. 그죠?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다시 컴파일을 시키고 that lib 해서 뭔가요? temp.exs 이번에 s로 붙여놨네요. 제가 해서 example import example 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여기 각각의 지금 id 프로세스 id를 부여하는 과정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형태로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ID를 만드는 방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먼트는 이렇게 PID 만드는 방식 spawn 해서 example 모듈 우리 가져온 example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아기먼트 next message라고 하는 펑션 이름입니다. 첫 번째 아기먼트 그죠? 펑션 메시지, 펑션 명칭이고, 다음에 두 번째 아기먼트는 이 펑션에 전달되는 무언가인데 지금 아무것도 전달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전달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일단 PID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ID는 0.358.0이라고 하는 ID가 지금 PID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계속 살아있는 거죠. 이전 같이 한번 실행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살아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PID 현재 이 PID는 여기 있는 이 PID죠. 여기다가 이 데이터를 주게 되면은 보다시피 10 플러스 5는 15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이 실행돼서 리턴되고 있죠. 그렇죠? 이 10 플러스 5 equal 15는 이 부분입니다. IOPUT. 그렇죠?
자, 그리고 요것은 기본적으로 플러스 지금 전달된 아규먼트를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펑션에. 그래서 패턴 매칭이 된 거죠. 그죠? 간단하죠? 마찬가지 이제는 얘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니까 alive 있었죠. 프로세스 alive 얘를 두드려서 보게 되면은 얘는 true. 여전히 살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를 한번 넣어보죠.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이렇게 10-5 equal 15. 에이, 15는 아니죠. 제가 잘못 적었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죠?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냥 다시 또 이거 컴파일하기는 귀찮고 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alive 살아있고, 그리고 뭐 만약에 내가 죽이고 싶다 그럴 때는 요걸 진행하면 됩니다. 어떻게 됐나요? 살아있는 프로세스를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PID, 첫 번째 엑시트죠. 엑시트에서 PID, 여기는 PID 0.358-0이 들어가고, 그리고 Halt, 중단하라는 심볼입니다. 심볼을 전달하죠. True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 살아있는지 보면은 False 됐죠. 그죠? 프로세스 끝났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세서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은 봤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 프로세스가 이 IX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IX가 프로세서로 전달하고 프로세스가 뭔가를 또 IX로 전달하는 이 과정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셀프라는 것을 써요. 셀프도 IX 자체가 이미 프로세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프로세스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0.215.0이라고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IX 요 인택티브 한 창의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Next 메시지 해서 AB from PID, 그죠? Send from PID 이렇게 돼 있을 때요. From PID라고 하는 뭔가 아규먼트를 만들어서 전달해야 되겠죠?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죠. 이렇게 바꿔줬어요. 다른 거 바꿔준 게 없어요. 이 부분만 from PID라고 하는 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넥서스 메시지는 우리 셀프를 좀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낸 사람의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컴파일 합니다. 컴파일 립에서 temp 점 다시 컴파일하고 다시 import example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동작 가능한 상태로 돌아왔죠. 너무 좀 바닥이 있나요? 위로 올리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승과 똑같이 spawn example에 있는 next message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시작하겠습니다. PID 0.3740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디를 받았네요. 그런 다음에 send 할 때 하나를 더 전달하죠. 뭘 전달하냐니까 셀프의 뭐 IX의 PID 프로세스 아이디를 같이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받게 되죠. 지금 리턴 되는 send from send from PID, 그죠? A plus B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매칭되는 게 어디 매칭되나요? 이 부분이 이만큼이 여기서 딱 매칭되겠죠. 플러스니까 심볼. 지금 심볼이 사용되는 방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심볼 사용되는 방식 이렇게 씁니다. 젤 앞에 심볼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요 주로 심볼은 패턴 매칭에서 먹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죠? 이 심볼 또 마이너스를 심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get도 쓰고 뭐 put도 쓰고 별의별 심볼을 다 씁니다. 이 심볼을 주로 많이 쓰는 이유는 이 패턴 매칭, 아규먼트를 전달할 때 패턴 매칭을 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아규먼트를 전달하면 이 아규먼트가 여기서 패턴 매칭이 되어라. 만약 우리에게다 심볼을 마이너스를 넣게 되면 여기서 매칭이 되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심볼의 가장 주요한 용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send from PID A plus B를 리턴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리턴된 값은 플러스가 이게 send from 리턴된 값이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왜 표시가 안 되느냐 하니까 지금 send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는 send가 아니고 뭐였나요? IO put이었죠. 기억나시나요? IO put을 하게 되면 얘는 화면에다 뭔가를 뿌리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뿌린 것이 아니라 요 데이터가 보내준 거예요. 누구한테 보냈는지 보니까 받는 사람이 from PID입니다. 그러니까 셀프한테 보낸 거죠.
누가 받았느냐 하니까 지금 IX가 받은 겁니다. 데이터를.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결과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결과값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으면은 내가 받았으니까 봅시다. 이걸 보자는 거죠. IX. IX도 프로세스니까 그 자체로서 메시지 박스가 있겠죠? 그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IX 여기에 있었으면 될 게 아니라 이렇게. 자, 어랑 해서 어랑 프로세스 인포라고 하는 앞에 어랑 프로세스 인포 앞에 콜론이 붙어 있잖아요. 콜론이 붙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얘는 엘릭스의 펑션이 아니라 어랑에 정의되어 있는 펑션의 말입니다. 그죠? 어랑에 정의되어 있는 걸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아규먼트로 셀프와 그리고 메시지, 심볼로서 메시지를 쓴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뭐냐니까 이렇게 메시지함 해서 15 결과 A 플러스 B라는 결과값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니까 이 IX 프로세스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IX의 프로세스는 뭐였죠? 셀프 명칭 0.25.0 얘입니다. 얘가 이 데이터를 메시지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sum result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형태 이렇게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sum result는 receive, response, response, and 그래서 sum result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요 sum result를 보죠. sum result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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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sum result를 호출하면은 보다시피 위에도 15 이미 나와 있죠. 15 나와 있어요. 왜 그렇게 되나요? sum result는 이걸 지금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죠? receive를 호출했습니다. 아무런 아무런 주변 작업 없이 그냥 무턱대고 receive를 호출했어요. 그럼 이 receive는 누구 걸 호출하나요? 바로 자기 자신 걸로 호출하는 겁니다. IX. 그죠? 그래서 IAX라고 하는 얘가 가지고 있는 메일박스의 값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